아이고, 어디 봅시다. 성격이 좋아요. 쾌활해. 네. 그리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가 뚜렷해. 싫으면 좋으면 좋다가 뚜렷하고, 본인은 뭐 내가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는 뭔가를 좀 움직이고 싶은 거 없어? 뭐 딱히 없어요. 그냥 뭐 농담식으로 제가 뭐 나 퇴직금 타면 스페인 가서 6개월 살 거야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꿈이 많은 여자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왜 누구의 엄마의 누구의 아내보다는 이름을 얘기할 수 없구나 방송이니까. 근데 본인 이름 석자를 살아가는 거에 대한 게 생각이 되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본인에 대한 욕망이나 꿈이나 이런 내 안에 야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만 잡고 가면 내가 보면 괜찮기 때문에 본인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 뭐 국내든 외국이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내가 움직여도 되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두뇌는 회전력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좋고 싫고가 뚜렷하고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싫다가 뚜렷하기 때문에 좋은 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내가 안 봐. 싫으면 싫은 걸 그냥 내가 딱 땡이야. 왜냐면 더 이상 내 머릿속에 그 사람 내 생각을 하지 않거든. 그 때문에 그런 귀나 조건 조율은 되게 좋은데 요 윤 씨에도 우리 기존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질이 조금 급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급한 거에서 내가 좀 남들한테 급한 성질 때문에 내 거를 좀 놓치는 케이스. 그러니까 그 급한 성질을 조금 줄이면 괜찮은데 성질을 급하게 하지 않으면 성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질 문제가 있다. 우리 이 대주님은 성이 특이해서 뭐 성실 얘기할 수 없는데 너무 성이 특이해서. 근데 우리 대주님은 내가 이게 성향을 봤을 때는 조금 둔하요. 예민한데 두뇌요. 그치. 두뇌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눈치라 그래야 되나?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거든, 이 남자가. 근데 뭐 알아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약한 남자. 그런데 뭐 그냥 뭐 결혼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남자야. 착하죠. 결혼 조건인데 쉽게 얘기해서 좀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베풀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너 알아서 해라는 주의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서 그런 걸 내가 조금은 좀 속은 상황에서 부부세 다 좋을 순 없잖아. 속 안 상했어요. 그냥 또 내가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거 다 줬었는데 그런 것 정도 문제가 있는 거지. 부부가 뭐 쉽게 해서 뭐 너희들이 뭐 안 좋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맞춰 가는데 여기는 본인이 많이 리드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아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람은 그냥 약간 성향이 여성적인 성향이 있어요. 본인은 남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쉽게 해서 배를 잘 몰고. 뭘 이끌어가고 이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히려 혹시 확실히 윤씨 기주가 잘 만난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너무 남자 강하면 내가 못 살아. 내 성격이 엄청 강해. 남자까지 강하잖아. 서로 끊어져야 돼. 근데 대신에 본인이 뭐가 있냐? 그래도 결혼이나 혼인을 했을 때 그래도 쭉 가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하고 살았을 때 그게 나쁘고 좋고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혼인 잘하셨는데 이 남자가 지금 이동 변동수가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 와 있어도 그래서 내년에 직장을 퇴직을 해볼까.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일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뭐 회사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뭐, 근데 이 친구를 도와줄 만한 사람 이 사방님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내가 보기엔 조금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친인척인데 네. 한번 오라고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지금은 못 갑니다로 거절을 했었는데 뭐 내년에 거길 가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도와줄 만한 사람은 내가 보기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어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람이 저기 쉽게 해서 딴 데서 점을 보면은 그 이런 사주를 갖고 가면은 이분이 뭐 마치 뭐 이름 있는 날이잖아 이게. 응? 이름 있는 날이잖아요 태어난 날이. 아 그렇죠. 이름 있는 날인데 네. 뭐, 이런 날 태어나면은 뭐 신감으로서 신기가 세다 뭐 많이 비례된다고 하는데. 그럼 처음 듣네. 이 태어난 날 다 그래. 뭐, 아 그래요? 7월 7성날 태어났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7성날 이 사람이 뭐 사주를 보게 되면 뭐 많이 빌고 살았는데 그러는데 7성날 태어나서 많이 비례되는 게 조상의 덕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조상의 덕이 많아서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쉽게 얘기해서 누가 이렇게 해서 이보다 많이 안 움직여도 그냥 자꾸 이렇게 뭔가 넣어줘. 그러니까 뭔가 일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먹을 식복이나 입을 복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방님 선택은 잘했어 본인이. 근데 내년도 보는 건데 혹시 방광 쪽이나 대장 쪽 괜찮아요? 누구요? 대주님이. 네, 별로 문제 없는데. 검사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 했죠. 나는 자꾸 대장하고 방광이 자꾸 안 좋게 나와요. 이 밑으로, 그러니까 올해 말고요. 내년 한 3, 4 정도 돼서 한번 몸에다가 한번 칼을 대는 후가 들어와 있으니까 올 하반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검사 한번 해서 연말쯤에 검사 한번 해보세요. 건강에는 조금 내가 보기에 체크할 일이 대강, 방광이나 대장이나 이쪽으로는 좀 내가 뭐 직장 쪽이나 이쪽으로 장 쪽으로 몸에 이탕이 좀 오는 형국이니까 네. 그쪽으로는 좀 건강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이동을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그냥 있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점집에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문제가 있는 전개는 아니야. 네. 그냥 두 분 다 그냥 살아가면서 크게 뭐 힘든 거 없이 꾸준히 이어오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도 꼭 뭐 무당집에 안 와도 뭐 빌지 않아도 그냥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사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뭐를 뭐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운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하던 대로 뭐 쭉 그냥 가면 본인이 조금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의욕이 조금 많아서 그거 잘 모르겠어. 저는 특별히 뭐 내가 뭐 장사를 하고 싶다. 장사는 뭐. 아니야. 근데 뭐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장사할 성격은 못 돼. 나한테 그죠. 얼마요? 5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이런 성격이야. 왜? 아니야? 그죠? 500원이야, 1000원이야. 퍼주기도 많이 퍼주고. 성격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해서 장사의 성격은 아니고 내 공부,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많아서 장사 본인은 100% 망해. 그러니까요. 안 하고 싶어. 장사적인 재주는 없어요. 뭘 하겠어? 뭐 편의점을 하겠고 편의점을 하겠어? 뭘 하겠어? 또 힘든 것도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사는 거 사는데 멋있게 내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좀 뭘 더 배워보거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의욕이 되게 많아요. 뭘 해보겠다는 의지 있죠. 그런 게 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편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뭔가를 움직일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자꾸 뭔가를 찾아요.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운동은 찾죠. 뭐가 자꾸 막 이렇게 막 내가 열심히 하려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게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건 지장 없다.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그 뇌, 머리 쪽으로 조금 병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뇌졸중 이런 게 아니라 치매 이런 거 있죠. 약간 깜빡깜빡거리는 게 조금 있어. 그런 걸로 조금 뭐 치매 뭐 예방약이라든지 뭐 머리 좋아지면 호두나 견과류 같은 거 많이 챙겨 드세요. 그러게요. 벌써 깜빡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뇌졸중 이런 건 아니에요. 몸 돌아가고 이런 건 아닌데 치매 증상이 70 넘으면 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무당의 점이 보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미리 관리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 괜찮아. 약간 뭐 찾기가 있나 봐. 위가 좀 안 좋다. 체액기가 많다고. 제가요? 뭔가 소화 잘 됐는데 위가 조금 안 좋게 나와. 두 개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크게 모아놓은 돈이 많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뭐 평범한 삶이에요. 그냥 가장 구루하는 삶들이지. 그냥 뭐 크게 그냥 이렇게 일상의 변화 없이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삶. 그냥 뭐 이것도 아니 이것도 아니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그거 뭐 좋아요. 무소유의 좋아요. 그냥 뭐 크게 어렵지만 않으면 무소유의 여인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잘 살 수 있으니까 뭐 지금처럼 사시면 그게 걱정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서방님 잘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이 나이 되면 보통 서방님도 힘들어하거든. 아니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워낙 착해서. 아니 보통 우리가 중년의 여성들이 서방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는데 그쵸. 뭐 오래서 질리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냥 전혀 뭐 내 자체가 뭐 그게 뭐 사람들 애정을 갈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막 아 나 너의 나 안 좋아해? 나 너 좋아하는데 막 에이, 이런 성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잘 사는 거지. 너무 정이 많으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뭐 새끼에 대해서 아니면 아 저기 뭐 서방님에 대해서 그런 거 없으니까 그렇다고 서방님 빨리 돌아가지 그런 건 아니니까 니네 몸 칼 대는 운이 조금 들어와서 이 하반신 쪽으로 자꾸 이게 방광으로 대장으로 이게 자꾸 되는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만 한번 체크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